손가락 하나하나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이거 연습한 것과 저거는 별개다. 패드를 연습하는 것과 스태프를 연습하는 것. 안녕하세요. 영상을 잘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. 바운딩 연습은 드럼 연주 시에 바운딩 연습할 때처럼 쉽지는 않잖아요. 더더구나 세트에 앉아서 손을 푼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프로 드러머들은 시간도 좀 촉박하고 그러면 세트에서 바로 손을 풀 수도 있어. 왜? 노하우가 있거든. 내가 평소에 치던 어떤 편안한 그 편안함, 몸을 풀면서 워밍업을 하면서 칠 수 있는 어떤 정도가 되거든. 네.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세트에서 되도록이면 친다?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. 충분히 워밍업을 한 다음에 세트에 올라갔을 때 직접 비교를 하고 체험을 해봐. 네. 그러면 아, 패드 연습을 그래서 하라 그러는구나. 그래서 간과하지 말고 이걸 중요하게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구나. 네.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. 너가 항상 세트에서 연습을 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, 컨트롤이. 네. 간단해. 무언가를 건너뛰었기 때문이야, 중간 과정을. 그 과정을 건너뛰지 말고 네. 지금이라도 이게 안 되는 게 네가 진짜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차근차근 한 장씩 쌓아. 벽에 보면 우리 벽돌이 있잖아, 이렇게. 네. 벽돌처럼 한 장씩 쌓아야지. 이거 벽돌 중간에 빼버리고 쌓으면은 금방 안 돼.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. 인테리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. 근데 이것처럼 든든하진 않아. 발로 차면은 이것보다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겠지. 그걸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. 아무튼 뭐 댓글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댓글 짚고 넘어가면, 세트를 칠 때 또는 내가 어떤 컨트롤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터치를 만들어낼 때 네. 쓰는 컨트롤이 바운딩만 있는 건 아니야. 네. 발라드 같은 거 치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씩 통통통 약간 재즈 드럼 치듯이 그렇게 치면 소리가 울림이 잘 나겠어? 안 나겠지. 그건 또 거기에 맞는, 장르에 맞는 터치가 있는 거야. 그 다양한 터치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네. 다양한 연주의 뉘앙스를 낼 수가 있겠지. 네. 내가 뭐 락만 쳤어. 내가 평생 한평생 30년 동안 락만 쳤어. 재즈 연주 가능해? 안 가능해? 못해. 왜?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터치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야. 근데 선생님은 항상 너희들한테, 니네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선생님 네.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양한 장르를 어느 정도는 네.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그에 맞는 터치가 당연히 존재하겠지. 네. 하나만 가지고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이 질문 어떻게 저기 생각해요? 유튜브에 있었던 방금 읽었던 댓글 질문. 일단 저는 왜 저런 질문을 하신지 알 것 같아요. 아 그래? 네. 왜요? 스트로크 연습하는 시간에 많이 투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왜죠? 저는 이제 한창 연습할 때 막 스트로크 쉬는 시간 제외하고 이제 12시간씩 연습했기 때문에 스트로크 바운딩이나 손가락 이용하는 거나 손목 쓰는 거나 이제 모션 같은 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알게 됐거든요. 근데 이 정도 시간을 투자 안 하고 이 정도로 투자를 안 하시고 해보신 거라면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패드를 연습하는 거랑 네. 세트에서 이제 그 패드 연습한 거 옮길 때 네. 어떤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했어요? 이제 패드에서 연습을 한 후에 스트로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육을 키워놓고 이 세트에 가면 이제 텐션 때문에 이제 스틱 올라오는 높이가 다르잖아요. 이거 사람마다 다를 텐데 많이 다르다면 다를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돼요. 네. 스트로크에 적용되는 팔의 근육 그 아령을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은 아령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여기 전완근 아래쪽에 이 근육을 키운다든지 어떤 좀 보완을 해주라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보정할 수 있을 만한,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네. 어떤 근력적인 것도 보완이 되어지면 좋다. 네. 근데 그렇게까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패드에서 치는 어떤 방식이랑 세트에서 치는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? 거의 같았어요. 아 거의 같았죠? 네. 왜 거의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? 분명히 텐션은 다른데? 네, 텐션은 다른데 이제 아무래도 모션은 같다 보니까 치는 방식이 같다 보니까? 네. 치는 방식이 같다 보니까 이제 많이 다르다고는 못 느꼈어요. 그럼 텐션이 부족한 건 손가락이나? 네, 손가락인데 손목으로 이제 많이 보완을 해주고.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패드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터치 이제 세트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훨씬 더
기름지게, 부드럽게, 조금 더 힘이 덜 들어가게 연주를 할 수 있어. 터치는 다를 수 있지만 쳤을 때 나오는 어떤 리바운딩 되는 어떤 반작용은 조금 덜 할 뿐이지 네. 얘보다 덜 튕겨 나올 뿐이지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네. 내가 쓰는 터치, 주는 어떤 입력값 이런 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탐이니까 좀 더 네. 깊으니까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내 터치도 좀 더 깊게 들어가거나 얇게 들어가거나 할 수 있겠지. 라이드를 치는 텐션이랑 그 다음에 네. 어떤 스플래시를 치는 텐션이랑 네.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과정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토니 로이스터 주니어 같은 경우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패드로 그 DW 패드 세트 네. 논 다음에 되게 연습 많이 해. 토니 로이스터의 장점이 뭐야? 테크닉한데 야무져. 싱글이? 되게 굉장히 빠르지. 싱글로 활용한 노트들을 좀 장기로 많이 활용을 하는 스타일이지. 패드 연습을 토니 로이스터가 거의 매일 올리거든 인스타그램에. 네. 그런 이유가 나는 있다고 봐.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패드에서 계속해서 그 컨디션을 유지. 또 유지하고 그 컨디션을 유지한 거 가지고 세트로 또 옮겼을 때 그런 어떤 패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탄력과 그 경쾌함을 그대로 세트로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. 가는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어. 패드를 치면서 어떤 올라오는 텐션. 네. 처음에는 패드만 가지고 연습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위에다가 얇은 방석을 하나 놓는다던가 네. 텐션이 줄어들겠지. 네. 그럼 그 텐션을 이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? 손가락 이 감각들을 키웠으니까 그 감각으로 텐션을 조금 더 보조해 준다거나 똑같을 거. 선생님 여기 이렇게 치는 거랑 뭐 가령 뭐 이런 걸 하나 깔았어. 그럼 텐션은 분명히 달라. 근데 달라? 똑같지. 하지만 이게 치기가 좀 더 수월하고 편할 뿐이야. 이 정도 차이이지. 또 다른 거 한번 실험해볼까? 방석? 방석 같은 경우도 똑같아. 여기 텐션보다 여긴 텐션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? 네.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칠 수 있어. 여기 텐션이랑 분명한 여기 텐션은 아예 다르지. 네. 이건 텐션이 거의 다 죽어버리지. 없어지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칠 수 있지. 네. 이렇게 칠 수 있는 거 뭐 때문이야? 얘네 손가락들의 감각을 키워서 모자르는 텐션을 얘네로 보조해줘. 이해가 돼? 네. 탐도 마찬가지. 탐이 얘보다 안 튕기진 않잖아. 네. 그건 수월하겠지. 네. 하드 트레이닝으로 갈수록 내가 여기서 연습을 하다가 내가 조금 더 연습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. 조금 더 내 욕심이나 그러면 이런 방석을 이용해서 또는 베개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충분히 여기서 이 텐션에 대한 리바운딩에 대한 감각을 익혀준 다음에 탐에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? 훨씬 수월하지. 훨씬 수월하고 훨씬 빠르지.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? 아니요. 없지. 같은 방식이야. 나는 같은 방식으로 치는데 어떻게 치고 싶은 거야? 여기처럼 경쾌하게 치고 싶은 거야.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건 항상 그 비교하는 대상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패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리고 패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드럼을 치는 거랑 네. 패드 연습을 간과하고 있다가 드럼을 치는 사람은 터치가 달라. 그리고 루디먼트를 열심히 한 사람이랑 루디먼트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랑 플레이는 또 많이 달라. 다른 거야. 패드 연습과 루디먼트는 같다고 볼 수는 없어. 루디먼트는 어떤 스티킹의 조합들, 조금 더 테크닉한 어떤 것들이야. 그걸 하고 나서 세트에서 응용하는 사람이야.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싱글 더블 파라디듬 안에서 세트를 치는 사람이야. 플레이가 달라. 이거는 아마 누구나 공감할 거야. 네. 자기가 그 어느 지점까지 넘어본 사람은. 하지만 넘어보지 않으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네. 연습을 한다 안 한다? 안 하지. 간과하는 거야 너처럼. 네. 선생님도 군대 있을 때 진짜 많이까지 올렸을 때 한 240 이렇게 올렸었거든. 네. 근데 지금은 200도 힘들어. 근데 240 치는 사람이 네. 100을 치는 경쾌함이랑 100 치는 사람이 100을 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. 300km 달릴 수 있는 차가 100km를 달리는 거나 네. 100km밖에 겨우 낼 수밖에 없는 차가 악셀을 풀로 밟아서 100km 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경쾌함이에요. 물론 속도가 전부는 아니야.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또 연습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속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놓으면
모든 플레이를 경쾌하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.